안녕하십니까. 테니스를 바꾸다 스매시를 담당하고 있는 서류형입니다. 이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한 달 전에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코리아 오픈 결승전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줬더니 모두들 똑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냐고요. 실제 그때 그 생생했던 경험을 스케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생생했던 경험들을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업로드를 하였고요. 스매시는 이 대회 공식 후원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본도 없는 신생 스타트업이 이 대회를 벤츠, 필라 같은 거대 기업과 함께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스매시는 2030의 MZ 세대들을 이 대회에, 이 페스티벌에 초대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테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량적인 수치로 한번 보게 된다면 네이버 쇼핑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2022년 약 600% 이상 성장을 하였고요. 매일경제 기준으로 주요 소비 대체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40대, 50대가 테니스의 주요 소비 트렌드였다면 2022년 현재는 20대, 30대 MZ세대들이 주요 소비 트렌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패러다임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테니스 문화는 지역 문화의 동호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테니스장 혹은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 테니스장에서 동호회 문화를 이끌었다면 2세대 테니스 같은 경우는 IT가 발달한 이후였기에 개인의 문화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공간에서 인스타그램 버블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문화였는데 저 역시도 이 2세대 테니스에 처음 테니스를 접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보시면은 매칭을 찾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똑같은 글들을 제목에도 써야 돼요. 본문에도 써야 되고 게스트 입장에서는 네이버 포맷이니까 다들 익숙하실 텐데 너무나 많은 로우 데이터들이 있고 이 로우 데이터 안에서 나한테 맞는 매칭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글을 쓰는 게 게스트 입장에서는 글을 보는 게 모두 다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스매시는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탄생한 앱입니다. 스매시의 존재 이유, 스매시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스매시는 불편한 테니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테니스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스매시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고 우리의 그 첫 번째 프로젝트, 간편한 매칭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호스트 기준으로 매칭글을 쓰는데 클릭 7번만 클릭을 하면 매칭을 생성할 수 있었고 게스트 입장에서는 필터들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 최적화된 필터 한 번만 버튼을 누르면 많은 로우 데이터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매칭들을 딱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고 정형화된 포맷으로 유저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테니스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을 입어 스매시는 앱스토어 오늘의 앱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당시 스포츠 부분 골프조 바로 미친 3위까지 랭킹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오늘 현재 누적 회원 가입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평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 합산으로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력이 높은 앱스토어 기반으로 캡처를 한 건데 스매시가 현재 앱스토어 기반으로 약 730개 정도 아이폰 유저들의 평가를 받았다면 경쟁사들입니다. 카테고리는 같지만 꼭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스매시는 매칭으로 시작했고 레슨으로 시작한 앱들도 있고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로 시작한 앱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위 업체가 50개 정도 평가를 받았고요. 10개 이하 혹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누적 평가를 받은 앱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하자는 건 뭐냐면 스매시는 UI UX가 정성적으로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스매시는 이 첫 번째 프로젝트 간편한 매칭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테니스 시장의 문제점, 코트 예약도 있고요, 레슨 찾기도 있고, 커머스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매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션, 이 코트 예약과 레슨 찾기, 커머스를 간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테니스인들이 테니스를 더 즐겁게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우리의 그 두 번째 프로젝트, 쉬운 코트 예약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트장 정보 노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가 UI UX를 다 설계를 했고요. 업계 최초로 간편 결제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스매시 페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카드 한 번에 등록하고 비밀번호 한번 등록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버튼 한 번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스매시 유저들이 코트장을 예약했을 때 내가 원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코트별로, 시간대별로, 일간별로, 그리고 주간별로 어떤 유저들이 예약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현재 저희가 제휴 코트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코트장 사장님들 리뷰를 하면서 어드민은 계속해서 이번 라운드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일이 공식 배포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몇몇 팀원들 같이 올까 하다가 제가 요즘 새벽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바람에 그냥 저만 갔던 것 같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의 모델링입니다. 코트 1시간에 3만원짜리 코트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코트 제휴 수수료 6.8%를 저희가 형성을 했고요. 이때 약 스매시 수수료 2천원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23년 제휴 테니스장 약 1,400개에서 24년 4,000개, 25년 5,000개 공격적으로 제휴 테니스장을 늘릴 거고 매출은 J커브를 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저희 세 번째 프로젝트와 네 번째 프로젝트인 오픈마켓과 레슨 중계도 빠르게 테니스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조금 쉽게 생각하면 테니스계의 G마켓 쿠팡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입을 하는 건 아니고 플레이어들을 직접 입점해가지고 입점 수수료를 받을 예정인데, 27만원짜리 라켓을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 입점 수수료 6%, 약 16,200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레슨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5만원인데 이때 중개 수수료 10%를 가정해서 스매시 수수료 매출 약 5천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스매시의 미션에 의해 생성된 총 4개의 프로젝트, 매칭, 코트 예약, 오픈마켓, 테니스 레슨까지 총 4개의 플라이 힐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스매시는 그 첫 번째 시점을 이거 매칭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테니스 레슨이나 오픈마켓으로 첫 꽃지점을 잡았더라면 CAC가 되게 높았을 텐데, 저희가 오가닉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매칭으로 잡았기 때문에 되게 낮은 CAC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나머지 3개의 프로젝트를 확대할 때 높은 객단가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3개년 매출 시뮬레이션입니다. 연간 CAC와 LTV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 25년 넘어갈 때까지 CAC가 조금 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매시는 매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가닉하게 바이럴 마케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의 플라이휠이 조금 더 계속 강력해진다면 LTV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개년 이걸로 인한 3개년 매출 프로젝션이고요. 23년엔 11억, 24년엔 50억, 25년엔 120억을 생각하고 있고, 24년 2분기 쿼터 지나고 10월쯤에 BEP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 저희 투자 유치 금액은 5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5억을 레버리지 삼아서 24년도 저희 스매시 목표 매출액을 50억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인데, 저희가 지금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현대자동차에 공식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번에 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타임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현직 카카오프렌즈의 부사장입니다. 카카오프렌즈 부사장은 내년 3월에 퇴사를 하고 3월에 공식 입사가 되어 있는데 디테일을 총괄할 예정이고, 이 IR과 전체를 함께 했던 저희 CGO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매트로라고 1등 회사, 오프라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로스 퍼포먼스 마케팅을 잡고 있었고, 스매시의 현재 그로스 세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앱 개발자들은 풀타임이고요. 저희 마지막 파트타임은 현대자동차에서 인연이 돼서 저희 브랜드와 로고, 그 다음에 슬로건들을 함께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만든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이출탄.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스매시가 불편함을 해결할 테니 이제 너희들이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어줘.
벗어 라켓을 들고 테니스장으로 뛰쳐나가라는 저희 슬로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시장 하면 저게 너무 협소한 시장 아니야? 라고 이제 선입견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은 골프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테니스로 다 아직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니스 시장의 길이나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1번 테니스는 되게 국역화된 면이기 때문에 그 면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면 글로벌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했는데 1번은 500만 명이 테니스 인구일 정도로 대중화된 스포츠 컨트리인데 사실 이런 서비스가 1번에도 없습니다. 1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스매시였습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많이 나오셨다고 우리 터니스장님. 대표님, 그 아이엠 그라운드가 잘 나가다가, 아이엠 그라운드 아시죠? 축구, 풋살. 그렇죠. 예. 잘 나가다가 투자도 좀 받았는데 사실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지표를 명확하게 확인 안 했지만 테니스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시들해질 수 있어요. MG가 갖고 있는 그 특성상 야 이거 재미없다. 그리고 테니스가 문제가 1번 배울 때 돈이 많이 든다. 배울 때. 그리고 요즘에 이 코트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도심권 안에 보면 몇 없기 때문에 이거 레저베이션 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예. 예. 과연 이 상황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레저베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트장 사장님들한테 예약을 저희가 할 때 세일즈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트장 사장님들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골프핑이 되기 때문에 꼭 와이나 왜 이걸 우리가 스매시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세일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매시에서는 낮에 매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이 그 평일 오후부터 평일 9시부터 15시 사이. 잠깐 말 끊어주는 건데 그럼 이분들의 특성은 어떻게 돼요? 이 낮에 네. 데이타임에 위크데이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고객적 특성 그 페르소나 네. 네. 두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회사에서 휴가를 쓰고 그냥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휴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테니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매력이 높은 유저들로 MG가 떠서 테니스장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초기 타겟으로 하는 고객분이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MG 제너레이션인지에 대한 매치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깔끔하게 마지막 일본 진짜 가실 거예요? 준비사항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만 실제 우리의 진정성 일본을 향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프로젝트들로만은 사실 일본을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거는 예전 제가 저희 이번 IR을 뺐는데 랭킹 시스템 죄송합니다. 랭킹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피케이션 네, 게임이피케이션 만들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롤이라는 게임은 일반 게임이 있고 매칭 게임이 있습니다. 아, 랭크 게임이 있습니다. 일반 게임은 그냥 테니스 한번 치고서는 집에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원하는 랭크 게임은 내가 한번 테니스를 치고 내가 승률을 했는지 패를 했는지 내 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테니스계 스마트 스코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골프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골프는 그래도 골프 얼마나 치냐라고 물어봤을 때 싱글 친다, 80타 친다, 100돌이다 무슨 명확한 수치가 있는데 테니스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MMR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테니스는 또 이 매치업이 비슷한 실력자들끼리 매치업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랭킹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매칭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쓰셨어요? 제가 다 했어요. 예, 지금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또 혹시 뭐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 나중에 따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수장 공격적 질문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